진짜 심각한 수준일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네. 두 분을 이렇게 해보면 너무 많아서 계산이 안 되니까 교수님께 넘길게요. 교수님 암산 되시죠. 네. 제가 볼펜을 들고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. 네. 네. 이재용 아나운서는 예. 한 274니까 거의 300mg 정도 드시고요. 아, 300mg. 아, 우리 강성범 씨는 네. 네, 네.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계산하다 하다 했는데 거의 500mg 정도 드시는 겁니다. 500밖에 안 돼요? 예. 예. 권장 기준량을 너무 그런데 너무 안 넘네요. 아예 지금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게 요것만 드시는 게 아니라 또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아. 또 예, 이렇게 커피가 믹스 커피 이런 그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커피 전문점에서도 좀 드실 수 있으시고요. 더 많다. 그렇죠. 그렇죠. 예, 그래서 최소한이 지금 기준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신다고 볼 수가 야. 있는 거죠. 이거 위에도 뭐 초콜릿 우유나 뭐 커피 우유나 뭐 알게 모르게 먹게 되는. 그러니까요. 예. 좀 드셔야겠네. 한번 예. 적으셨는데 한번 물어볼까요? 네. 차기 시작할 때 100ml 이상 드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. 두 분? 200 이하인 거죠? 오 얼마 안 드시네요. 200 이상! 200 이상 드시고 세 분은 300 이상? 오 우리 어머님 어느 정도? 하루에 856. 예? 856이요? 야. 우와 뭘 드시는데요? 예? 커피... 지금 마이크 있으신 거예요? 없으시네요.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. 상당히 많이 드세요. 하루에 856. 네. 커피요. 저기 블랙으로 네. 타놓고서나 네. 냉장고 넣어놓고서나 1.8리터짜리 한 두 병 타놓고 마셔요. 아까 그 사례자 주부와 비슷하시군요. 이런 어머님들 예. 꽤 계실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네. 아, 박가스 또 네. 커피 우유. 자양강장제 드시고 예. 피로회복제도 드시고 예. 그러시군요. 예. 아 근데 상당히 많이 드시는데 강성범 씨도 네. 권장량 넘어섰잖아요. 근데 네. 사실 저는 아주 275 정도니까 권장량보다는 적은 양인데 이 정도면 저는 뭐 괜찮을까요? 이 정도 대부분 이 정도는 또 드시니까요. 혼자 끌어나가시려고 김 교수님. 김 교수님. 앞에서 임 교수님께서 뭐 식약청에서 제시한 성인 그 하루의 섭취량 카페인 400mg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한선이죠. 400을 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그 근처까지 가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. 실제로 이제 250 정도만 넘으셔도 250mg.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습니다. 하지만 250mg만 넘으셔도 이 카페인의 어떤 중독 증상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주변에 보셨을 겁니다. 뭐 오후에 커피 한잔 먹었더니 밤에 잘못 잤다든지. 네, 있어요.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개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벌써 250만 넘으셔도 증상이 생기실 수 있어서 네. 내가 400을 안 넘었다고 그래서 안심하실 건 아닐 것 같고요. 이따가 이제 우리가 금단 증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실 텐데 네. 그때 한번 내가 금단 증상이 시달리지 않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진짜요? 아마 강성범 수다맨께서는 아마 분명히 걸리실 것 같은데요. 아 옛날에 한창 외울 땐 진짜 네. 이런 거 안 마시고 못 버텼거든요. 그럼 요거 궁금해요. 네. 최소 권장량 있습니까? 요거 이상하면 먹어라. 카페인 요거 이상하면 먹어라. 어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? 아, 최소 기준량이라는 건 없습니다. 예, 이걸 뭐 적게 먹었다, 적게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에 뭐 무슨 그 부족증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. 네. 아, 안 먹어도 된다. 네.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부족 증상은 없다고 하셨고 금단 증상은 저희가 이후에 알아볼 텐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다면 카페인을 좀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중독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. 다양한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, 많이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평소 커피나 홍차, 녹차, 콜라, 초콜릿 등 카페인 없인 하루도 못 산다는 김중독 주부. 그러던 어느 날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잠을 설치기 일쑤. 그래서 좋아하는 카페인 함유 식품을 전부 끊기로 마음먹습니다. 카페인을 섭취하는 양을 줄이거나 끊었을 때 24시간 안에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 카페인 중독 여부를 알 수 있다는데 함께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두통이 생깁니다. 섭취하는 카페인의 양을 줄이기만 해도 수시로 두통이나 편두통의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. 두 번째, 피로감을 느끼고 많이 졸립거나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요. 이것은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주 졸립거나 활기를 잃고 무기력한 상태가 된답니다. 세 번째, 왠지 기분이 우울하거나 신경이 예민해집니다. 일상생활 속에서 짜증이나 화낼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쉽게 흥분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활기를 잃어버립니다. 네 번째, 일에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. 이 역시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사라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. 집중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일의 능률도 떨어지기 마련. 다섯 번째, 한기를 느껴 으슬으슬 춥거나 속이 메스껍고 근육통도 생깁니다. 심할 경우엔 구토나 근육경직, 경련도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. 이렇게 카페인